집이 무장 해제된 상태라는 걸 범인은 알고 있었어요. 수현 씨. 필요한 게 있으면 전화를 해요. 이거 왜 안 갖고 다녀요? 조 형사님은 총이 익숙하겠지만 전 안 그래요.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몰라요. 우리는 수현 씨에 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. 희생자들에 관해서조차 수현 씨는 얘기해 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. 오래전에 헤어진 사람들이에요. 그런 거 다 기억하면서 살아요? 서우진, 박현숙, 권중현 모두 수현 씨가 먼저 헤어지자고 요구했어요. 물론 쉽진 않았겠죠. 꽤 오랫동안 수현 씨를 괴롭혔죠. 날 괴롭혀서 그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? 고마운 일이네요. 수현 씨는 사람들 만나는 거 싫어해요. 그런데도 범인은 수현 씨 본인보다 수현 씨에 관해서 더 많은 걸 알고 있어요. 그게 가능합니까? 그럼 내가 범인이군요. 그런데 왜 날 보호한다고 말하죠? 범인에게 숨을 주진 않습니다. 이 총 어떻게 사용하죠? 지금은 안전성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먼저 탄창을 제거하고. 냉장고에서 발견된 심장은 김기현이 다음 희생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범인이 미리 알려준 겁니다. 그럼 살인을 예고하고 있단 말이야? 이제 김기현의 머리를 전달받는 사람이 다음 희생자입니다. 금디 말이요? 권중현이 심장하고 그걸 쌌던 비닐봉지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더란 말이요? 이물질? 그 좀... 이 탄소 덩어리. 탄소 덩어리? 탄소 덩어리라면 수출 말하는 겁니까? 뭐 정확하니 얘기하면 숟가락 뭉치지. 박사님. 응? 목탄이에요. 진화 방과 같은데. 기다리겠습니다. 저 이번 분야 이제 맞습니다. 예, 우리 꽤 맞네요. 맞는데. 채용은 화백의 딸입니다. 어,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. 그 집에 내가 배달도 많이 갔어. 근데 거래한 지가 꽤 됐는데. 혹시 동진화왕이라고 알아요? 아니요.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본 게 언제예요? 유학 떠나기 전이에요. 정확히요? 94년 2월이요. 아니 5년 동안 소식이 없었는데 궁금하지도 않았습니까? 아니요. 누구도 자신의 삶에 끼어드는 걸 싫어했어요. 그런 사람을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.
아버지하고 수현 씨 사이는 어땠습니까? 뭐 화랑가에서는 그 최영훈 화백이 따님에 대한 생각이 아주 특별했다고 그러던데. 그 사람은 이 사건과 관계없어요. 아버지는 분명히 이 사건과 관련이 있어요. 아버지가 단골로 거래하던 동진화방 봉투가 현장에서 발견이 됐어요. 실종되기 5년 전에 사용했던 봉투예요. 수현 씨. 사람과의 모든 것을 끊었어요. 사람이 이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? 여기에요. 여보세요. 나 오영 사장. 누구야? 아 예 예. 아 웬일이세요? 예? 그림을 팔러 왔어요? 예. 걔네들이 가져온 거죠? 예. 걱정하지 말아요. 내가 알아서 책임질 테니까.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에요. 그것 때문에 매일 똑같은 악몽을 꿨어요.
당신이 한 일을 감당하기엔 너무 어렸어요. 내가 주소 하나 부를 테니까 여기 누가 살았었는지 조회 좀 해봐봐. 왜요? 당연히 잠겼죠. 이리 주세요. 오영사입니다. 아, 네, 오영사네. 최영원의 작업소 찾았습니다. 그래요? 좀 뭐 특별한 거 없었어요? 여기 최영원의 머리가 있습니다. 사건에서 빠져. 내일부터 본사로 출근해.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진짜 죽고 싶었어? 넌 자살할 애가 아니야, 승민아. 수사팀이 바뀌었습니다.
처음부터 다시 질문을 시작할 겁니다. 저 힘들더라도 협조해 주십시오. 형님! 그 반장님이 조회하신 인천집 옆집 말입니다. 그 아들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이 아들은 없고 딸만 여섯입니다. 근데 그 막내의 이름이 승민이에요. 이건 뭐야? 예, 오용사님이 신청하신 자리입니다. 오용사가 왜 이런 걸 신청을 했어? 8시 타워 레코드. 그래, 이따 봐. 놀랬니?
저 내일 프랑스로 떠나요. 그림을 포기한 곳인데 이번엔 다시 시작하라고요. 같이 가실래요? 조용사님은 이곳에 남겨둔 게 많죠. 떠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. 오랫동안 키웠던 거예요. 발소리를 알아들어요. 그리고 이거
저 파리는 처음이세요? 네, 처음이에요.